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기업 분석팀의 이한결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때마침 나와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주가 연이어서 네.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네, 맞습니다. 바쁘실 것 같아요. 아, 네. 요즘 네. 일단 방산주 주가 흐름부터 좀 분석해보고 갈까요? 아, 네. 우선은 이제 최근 방산주가 좀 트럼프가 다시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뭐 새롭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1분기 실적 이후로는 이제 조금 잠잠했었던 방산주가 최근에 조금 2분기 실적 기대감과 뭐 요새 이제 또 이제 루마니아나 폴란드 또 미국 이런 좀 수주의 소식에 힘입어서 좀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당선 가능성도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방산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2024년 미국 대선 후보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스탠스 때문인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좀 주장했던 내용은 이제 나토의 방위비를 그렇죠. 올려야 된다라는 네, 내용이 있고 이제 해외에 이제 파견 나가 있는 미국의 이런 군대를 좀 걷어들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에게는 수혜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방위 분담금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 국방력 이제 국방비에 투자하는 이제 국방 이제 금액 자체가 커진다라는 얘기로 이제 바뀔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무기 구매 여력이나 이런 부분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미군의 지원도 이제 조금씩 감소한다라고 보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국방을 수호할 수 있는 이런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성비도 있고 이제 납기도 빠르게 맞출 수 있는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에게 관심이 좀 이제 주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각국에서 이제 방위비 자체를 늘려야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방산주가 트럼프 관련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지금은 그러한 뭐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갈까요? 테마에 이어서 좀 이제 그 넘어서 진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최근에 이런 트럼프의 수혜라는 이런 테마성의 이제 그 테마에도 좀 이제 잘 이제 어울리긴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도 분명히 이제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그릴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 시에 이런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이제 국내 방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국내 업체들의 지금 쌓여 있는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향후 4년 이제 4, 5년간의 이런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동유럽이나 이제 중동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중점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또 방산 무기에 대한 이제 수주 소식이 좀 흘러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중장기간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수혜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수주잔고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사실 중요합니다. 주가가 워낙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벤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나토 정상회의가 특히나 그 이벤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제 거론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최근에 러시아와 이제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쓰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나토와 이제 이제 국내 이제 저희와 이제 국내 이제 한국과의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제 국내 방산 무기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좀 그런 여건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나토 정상회의도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워낙 좋고 여기에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선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각 기업들의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1분기 대비해서는 2분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더 개선된 모습을 좀 보여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적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1분기 대비해서 이제 2분기 이 폴란드 쪽으로 납품하는 이제 매출 인식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더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살짝 이제 아쉬울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있겠는데요.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계속 조금 이제 이슈가 됐었던 이라크 쪽 이제 사업이 아직까지 이제 완료가 좀 되지 못하고 3분기로 넘어간 상황이고 또 이제 국내 사업 이제 일부 조금 지연이 되면서 2분기에 살짝 이제 매출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익단에서도 지금 시장 기대치를 살짝 하회할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나머지 국내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사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 크게 주가가 못 간 기업인데 결국엔 실적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실적 부분도 함께 꼭 챙겨보셔야 될 이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주 쪽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사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로템 같은 경우는 이 하반기에 남아 있는 수주풀이 좀 가장 큰 업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폴란드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기존에 22년도에 이제 1000대의 기본 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이고 그중에서 이제 180대만 1차 계약으로 나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남아 있는 이제 820대 물량 중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한 180대 정도가 이 9월 달에 이제 폴란드 이제 방위 사업 전시회에서 계약 체결이 될 거다 막 요런 이제 언론 보도가 폴란드 현지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폴란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2차 계약 체결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현지 생산이나 이런 기술 이전 같은 부분도 지금 협상에 좀 포함되어 있어서 차근차근 이제 3차, 4차까지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1분기 말 기준으로 이제 현대로템의 디펜스 쪽 수주 잔고가 약 5조 원 정도 좀 되는 상황인데 폴란드 이제 9월 달 물량만 우선 봤더라도 지금 있는 수주 잔고가 이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굉장히 좀 규모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지금 루마니아 쪽에서 이제 신형 전차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대략 한 이제 대수는 250대 정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5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루마니아 현지에서 K2 실사격 테스트를 했고 테스트 결과도 양호하다라고 좀 이제 전해지고 있어서 루마니아 쪽 수주 가능성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기대감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 사실 수주액이 어마어마합니다. 5조 원대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이기도 한데, 네. 진짜 이 수주 금액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또 실적이라든지 주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기업일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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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좀 기대했던 수주는 이제 많이 좀 달성을 한 상황이고 상반기에 이제 루마니아 쪽 K9 사업까지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추가로 이제 폴란드 K9 잔존 물량 300문 정도에 대한 계약과 최근에 또 이제 루마니아에서 이런 IFB 이제 신형 전투 장갑차에 대한 도입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새롭게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도 이제 동유럽 쪽이나 이런 중동 그다음에 호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수출을 이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좋은 소식이 또 이제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에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9
자주포 6문, 그다음에 천무 30대가 인도된 걸로 지금 폴란드 현지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 이제 인도 시점하고 이제 정부의 승인하고 이제 승인이 나야 이제 매출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매출에 반영되진 않더라도 이제 일부 정도만 반영돼도 2분기 실적 개선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올해 이제 연간 K9 60문과 천무 30대 이상을 인도하겠다라는 계획에는 좀 변함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이제 계속 좀 분기 이제 QOQ로 성장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하는 시점과 정부가 승인하는 그 시점의 갭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실적에 반영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방산주가 참 많은데 연구원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방산주 탑픽은 현대로템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유는 두 가지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2분기부터 또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로템도 이 폴란드 쪽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반기를 봤을 때 지금 남아있는 수주 물량이 가장 좀 규모가 크고 기대가 이제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방산 업체 대비해서 밸류에이션도 이제 저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폴란드 9월 달 수주를 계기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 앞으로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